안녕하세요. 백투에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백투에덴의 시설 및 이용에 관하여 기본적인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문 입구를 통해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이 사무실과 매점입니다. 백투에덴에서 드시는 디톡스 효소와 건강식품 및 건강 관련 구매 물품들이 구비되어 있으며 매점은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물병이나 찜질복을 두고 오신 분들께서는 이곳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힐링방과 상담실입니다. 먼저 왼쪽으로 보이시는 힐링방에서는 일주일에 두 번, 월요일과 금요일에 신체 검사가 진행됩니다. 월요일은 신규 참가자분들을 대상으로, 금요일은 모든 참가자분들을 대상으로 신체 검사가 진행되며 혈압, 혈당, 체지방, 적혈구 검사를 통해 몸의 변화를 기록합니다. 특별히 혈당을 위해 아침에는 물을 드시지 않은 상태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맞은편 방에 있는 상담실에서는 퀀텀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퀀텀 검사란 자기장을 통해 몸을 검사하는 것을 말하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30가지 큰 카테고리 안에 총 217가지 검사 항목들이 있으며 이 검사를 통해 몸에 부족하거나 보충되어야 할 비타민과 원소 등을 포함한 여러 부분들을 설명해 드립니다. 퀀텀 검사는 신규 참가자분들은 입소하실 때 한 번, 그리고 한 달 이상 계시는 장기 참가자분들은 퇴소하실 때 한 번 더 검사를 해서 몸의 변화를 비교해 드립니다. 검사 시간은 추후에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를 타고 쭉 이동을 하시면 가운데 계단과 중간문이 보이는 통로가 나옵니다. 먼저 오른쪽으로는 중간문이 있으며 왼쪽으로 내려가시면 강당과 식당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은 7시 반, 점심 식사 시간은 12시 반, 저녁 식사 시간은 5시 반입니다. 디톡스 하시는 분들은 효소와 물병을 가지고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식당 안쪽으로는 강당이 있으며 아침 강의는 오전 9시, 저녁 강의는 오후 7시에 있습니다. 강의 5분 전에 내려오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투에덴 강의는 유튜브에서 다시 시청이 가능하며 백투에덴 TV를 구독하여 시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복도로 돌아와서 정면으로 계속 이동하시면 다음과 같은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다시 나타나는데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방이 헬스룸입니다. 각종 운동기구들이 비치되어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다시 복도로 돌아와 밖으로 나가면 바로 오른편에 쑥뜸 방이 있습니다. 쑥뜸은 특히 피에 관련된 질환, 혈액순환 등을 이롭게 하고 통증과 인체에 쌓여있는 독소를 제거하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간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면 물집도 발생할 수 있으니 직원분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쑥뜸의 양은 1일 한 개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다 태우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30-40분입니다. 쑥뜸의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만큼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꼭 맞춰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쑥뜸이 끝나면 바로 수소찜질방으로 이동하는데 수소찜질방의 위치는 다시 복도를 따라 정문 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힐링방 오른편에 계단이 나옵니다. 이 계단을 따라 내려가시면 오른쪽에 수소찜질방이 있습니다. 수소찜질은 노화와 각종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는 활성산소가 몸을 공격하는 것을 막아주며 피부질환, 소화기관 등을 이롭게 하여 독소 제거뿐만 아니라 노화 및 주름 방지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별히 수소찜질방에서 30분 동안 흘리는 땀과 3시간 등산을 했을 때 흘리는 땀의 양이 같습니다. 또한 수소찜질을 통해 흘리는 땀은 수건으로 잘 닦아만 줘도 냄새와 끈적거림이 없습니다. 찜질을 통해 높인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땀을 잘 닦아주시고 옷을 갈아입어 주시기 바라며 샤워는 4시간 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나오실 때는 청결을 위해 앉은 자리를 꼭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신 수건과 찜질복은 수소찜질방 옆에 있는 세탁실에서 세탁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팩트웨덴 시설 및 이용에 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